이번 시간에는 우기 잔작자죠. 잔작. 어양자가 포함된 한자어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국자를 말합니다. 안을 보죠. 하나 일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떠내는 것은 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이용해서 떠내는 것은 떠내다가 있죠. 떠내는 것은 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기작입니다. 그 다음 하나 일이지만 여기서는 불동주입니다. 또는 여기서는 떠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점주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점 같은 것을 떠내는 것은 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들작자입니다. 실사변이죠. 구기작입니다. 자루에 실을 맺는다.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해서 이때는 매들작보다는 묶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구기를 작은 국자를 실로서 묶는다. 그래서 다발을 묶는다. 묶을약. 묶으니까 계약을 성사시킨다. 맺는다. 매절약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매절약으로 풀이하고, 아니죠. 묶을약으로 풀이하고, 매절약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역적입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맞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눈에 잘 띄도록 뭡니까? 하얀색을 하죠. 그래서 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관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를균자입니다. 흑토죠. 흑토, 고를균입니다. 흙을 골고루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토가 없어도 고를균이지만 흑토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술불작입니다. 술류, 다규죠. 여기서는 술류로 풀이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술이 있고 작은 국자가 있습니다. 술이 있으면 여기서는 술류보다는 다규가 더 낫겠네요. 자, 닭을 한 마리 삶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자가 있으니까 술 생각이 난다. 그래서 술을 부어줬으면 좋겠다. 술불작으로 하겠습니다. 술류로 풀이하는 게 나을 수가, 다규로 풀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낚시조자입니다. 세금이죠. 새로 만들어서 떠내는 것은 뭐냐? 낚시란 얘기죠. 여기서는 잔작보다는 떠내다, 떠내다. 작으로 풀이하는 게 낫겠죠. 떠내다. 새로 만들어서 떠내는 것은 뭐냐? 낚시란 얘기죠. 물가에 있는, 물속에 있는 낚시를 떠낸다, 물고기를 떠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떠낼 작이 되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목 구기작입니다. 나무목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나무로 만든 구기란 얘기입니다. 불사를 작입니다. 불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불사를 작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대나무균이죠. 대죽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서 골고루, 그러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는 두께라든가 길이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르게 만든 것이다 이런 거죠.
대나무를 이용해서 고르게 한 거다. 대나무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햇빛윤자입니다. 나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릴보다는 햇빛이니까 해일로 풀이하는 게 낫겠죠. 햇빛은 통상적으로 골고루 퍼지죠. 그래서 해가 고르게 퍼진다. 그래서 햇빛윤 되겠습니다. 11번째 운운입니다. 소리음이죠. 잔작자입니다. 잔작이 아니고 이때는 고를균이죠. 고를균입니다. 고를균입니다. 두 개는 고를균, 고를균, 하나는 잔작입니다. 고를균을 학습하는 방법은 거듭첩입니다. 거듭 안을 펴죠. 거듭 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된다는 거죠. 계속 안게 되면, 계속 짓누르게 되면 울퉁불퉁 하던 것이 얼마간은 평탄해진다, 골라진다. 그래서 골을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음 골을균이죠. 운치도 소리가 어느 정도 골라야 운치가 있다는 얘기죠. 높낮이가 너무 심하면 굉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장입니다. 안을 보죠.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는 앉는다 보다도 떠내다, 떠내다죠. 떠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안을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떠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떠낼 작 하는 게 쉽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들작자입니다. 실사 구기작이죠. 실 구기를 실로서 맺는다라기보다는 구기를 작은 국자를 실로 이용해서 묶는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묶을약으로 풀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묶을약, 매들약. 관역적입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명중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도록 하얀 백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색을 많이 이용하죠. 눈에 띄기 쉽게끔요. 그래서 관역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고를균자입니다. 흑토죠. 흑토, 고를균입니다. 흑토를 사용함으로써 내용물이 보다 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고를균 되겠습니다. 술부을작입니다. 술류 다규죠. 술을 가지고 잔으로 붓는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닭을 삶아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고 싶다.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술부을작이 되겠습니다. 닭을 잡아 놓았으니까 작은 국자를 이용해서 술을 붓기가 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술을 작은 국자를 이용해서 잔에다가 술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해서 술부을작이 되겠습니다.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억 저장하기 쉬운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낚시조처입니다. 세금이죠, 세금. 새로 만든 국자처럼 여기서는 떠내다라고 되겠죠. 새로 만들어서 떠내는 것은, 건져내는 것은이죠. 낚시하는 것이다. 낚시조가 되겠습니다. 7번 구기작입니다. 나무목이죠. 잔작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도 나무로 만든 구기라는 얘기입니다.
불사를 작, 불을 이용해서 불을 사른다는 얘기죠. 대나무균,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대나무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두께가 비슷해야 된다. 골고루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나무 균자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햇빛 균자입니다. 해일 고를균이죠. 해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햇빛 윤 되겠습니다. 11번째, 소리음이죠. 고를균입니다. 운을, 운치가 있는 것은 소리가 골고루 퍼져야 되지, 높낮이가 심하게 펴지, 심하면은 굉음 소리로 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고르게 퍼져야 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잔작, 떠낼작, 모양자가 포함된 한자어에 대해서 각본 없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